저희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무궁이 태보미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라라는 그런 이유로 소고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 보내는 날 만감이 교차했었거든요. 소식을 계속 들었었는데 직접 눈을 못 봤잖아요. 어떻게 얘들이 변했을까 궁금하긴 해요. 여기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. 여기 딱 둘러보면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은 딱 생각이 딱 떠올라요.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정도 괜찮나? 지금 플레이할 거 입술이 있어. 태범아, 무궁아, 맛있냐? 타이거밸리에서 했었던 그런 행동들이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. 무궁이가 와서 먼저 호기심 있게 뭔가 접근하면 나중에 태범이가 또 경계하다 와서 자기가 독차지하고. 브랜드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애들 행동 패턴이 똑같아. 하는 행동들이. 자, 얘들 지금 방사장에 그 처음 나온 얘가 얼마나 됐죠? 이제 12월 초에 나왔습니다. 아, 한 달 조금 넘었어요. 아, 엄청 적응 빠른 거네 애들 보니까. 여기 올 때 조금 얘들 잘 적응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. 환경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적응을 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. 다른 이제 놀이시설 같은 걸 들어와서 애들이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. 태범이 무궁이가 대단한 애들이야. 기대가 이렇게 내려 만들고.